기본적으로 혼밥이 대부분이 내 스타일상 대기가 있는 가게는 잘 가지 못한다. 사람들 기다리는데 혼자 테이블 하나 차지하는 게 미안하다랄까? 그래서 수년 전부터 아껴뒀던 봉천역의 중국집을 가지 못하고 있다. 볶음밥에도 갓볶은 짜장을 내어주는 근본 있는 가게인데. 그런데 얼마 전 이런 비주얼의 볶음밥을 보게 되었다. 그것도 멀지 않은 부천에. 난 볶음밥 짜장 절대 마다하지 않는 남자. 망설이지 않고 찾아가는 중이다. 볶음밥에 갓볶은 짜장이라니 너무나 기대가 된다. 참고로 바로 요 옆쪽으로 간짜장 기가 막히는 곳이 있어서 조만간 소개 예정이다. 자동차 서비스 센터나 공구 상가들이 즐비한 위치에 있어 근처 근로자분들이 심심치 않게 찾으시는 듯한 가게다. 다양한 세트 메뉴를 비롯해 특히나 갈비탕과 내장탕이 먹어보고 싶지만 예정했던 대로 볶음밥을 주문하고 충분히 기다려본다. 자, 뭔가 잘못 본 것 같으니 놀란 가슴 진정시키기 위해 국물부터 한술 떠보자. 2023년에 볶음밥이 6,500원이면 가격 혜자고 양도 많아 보이고 어쨌거나 이 국물 꽤 맛있네. 후추 향을 풍기며 매콤하니 아마 짬뽕을 따로 주문했어도 꽤 만족스럽게 먹지 않았을까 싶다. 자,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 보자. 일단 양이 많다. 그러니까 관대한 마음으로 짜장을 먼저 맛보자. 볶음밥을 맛보자. 이 볶음밥 정말 의외로 맛있다. 짜장이 기대감을 떨어뜨려놔서 기준치가 낮아진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 볶음밥 양은 많을지 몰라도 들은 게 별로 없다. 고기도 거의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거라곤 파, 당근, 계란뿐인데 웬만한 볶음밥보다 맛있다. 밥알도 고슬고슬하니 꼬습고 짜장 없이도 적절하니 간도 되어 있고 아무도 권해주지 않았는데 혼자 질에 기대했다가 비주얼만 보고 실망한 나에게 다시 만족감을 높여주는 볶음밥이었다. 그리고 짜장은 여기는 간짜장이 맛있다 한다. 전체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비춰졌을지 몰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내 기대 때문인 거고 그것만 제외하면 맛있게 잘 먹었다. 하지만 부천엔 맛집이 너무 많다.